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시설의 환경관리와 개인위생이 중요해짐에 따라 외부의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출입구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실내 공기질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다. 서울의 한 대학에 수상한 물건이 설치되었다. 공항의 보안 검색대 같은 이곳에 학생들이 들어가니 공기바람이 나오는데, 올수록 궁금한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고? 바로 에어 샤워와 공기청정 기능이 합쳐진 신개념 공기청정 살균기이다. 지금 제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서 기숙사를 가려면 310관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요새 미세먼지도 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되거나 좀 두렵거나 할 때가 있었는데, 에어샤워가 생기고 나서는 좀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네, 인공지능 스마트 에어샤워를 설치하고 나서 저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 공기 개선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교육 환경을 또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곳은 어디일까? 국내 한 벤처 기업이 3년여의 연구 개발 끝에 기존의 에어 샤워나 에어 커튼에서 진일보한 신개념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최근 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 때는 어린이집 원장님 때문에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많이 뛰어노는데 집에 갈 때 머리나 옷에 막 미세먼지가 많이 묻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진짜 스타일링을 해가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착안을 했죠. 아, 사람도 이제 들어갈 때는 털어야 되는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YTN 사이언스에서 봤어요. 실질적으로 털기만 해도 자기 몸에 묻어있는 미세먼지가 70% 이상 제거된다고. 제품 상부에 설치된 스마트 에어커튼은 실내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나 세균을 원천 차단하고, 터보 에어샷을 통해 인체나 물건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와 유해물질은 좌우에 위치한 자이언트 집진팬에서 모아진 후 친환경 LED 살균기와 집진팬에 장착된 필터를 통해 제거, 탈취된다. 네, 저희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러 가지 바람 표출구와 밑에 집진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불빛들은 LED 살균기로서 실내 공기를 살균하고 항균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 안에는 의료용 피톤치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안에 노즐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 핵심 기술이에요. 어린이나 여성이 부드러운 바람을 쐬야 되거든요. 지금 회오리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밑에는 지금 항바이러스 탄소 나노튜브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 집진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 필터의 최고 등급과 또 특히 여기 탄소 나노튜브라는 실내 공기를 탈취해주고 유해 가스를 제거해주는 기능까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기 정화, 피톤치드, 탈취, 항균까지 복합 기능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기청정의 효과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제품은 실내 공기질을 파악을 해서 인공지능적으로 실내 공기질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공기질이 나쁘면 전체가 동작을 하게 되고, 공기질이 약간 좋다 그러면 슬림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대형 영화관에 저희 한 대가 대형 영화관을 다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사인을 통한 각종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한 건 역시 큰 장점이다. 네,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분들도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드나 모니터 같은 것도 간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 장치임에도 소음이 적고 전기료가 저렴한 것은 물론
각종 특허와 품질 인증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의료, 복지,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보시다시피 스마트로 인하여서 안내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안전수칙을 또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살균 효과 정화가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 등원하면서 편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면서 반겨하시면서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으로 등원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이제 건물용으로 먼저 만들었거든요. 건물부터 만들고 우리 가정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생활하는 공간에 저희 제품이 보일 수 있고 저희 제품을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7월 정도면 가정용까지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나 직장에서 보던 거에 집에서까지 보실 수 있고 더 나아가지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제품을 통해가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개념 공기청정기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즐길 수 있게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